오늘은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는 존재하는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의 출현이 있고 또 천사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현현 나타나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가까이 왔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얘기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 왔는데 그 모양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나타낼 때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보다도 지혜롭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히려 구원받은 신자들을 섬기는 영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타락한 천사 마귀를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화를 주고 병을 주고 불행을 주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제사하면 귀신을 섬기면 오히려 그들이 참 화를 내리지 않고 보호해 줄 거다 하는 이런 사탄교.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유교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것도 죽은 사람의 영혼,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고 또 봉양하고 공경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평소 그가 남기셨던 교훈들을 되새겨보며 참 돌아가셨지만은 부모와 조상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오히려 좀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올바로 살아가자 하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갖는 신앙관이고 또 효도관이고 또 조상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귀신이나 또는 선한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고 말할 때는 지, 정, 의 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 감정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
의지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려고 미혹한다 그랬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악한 그 사탄이 귀신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도록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 12장 22절에는 천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1억이란 말이지만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천사가 참 수종을 든다 하는 그런 그 가디언 에인젤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만큼 천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천사들이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어떤 잘못된 주장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귀신된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만큼 그만큼 그 귀신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에 보면 천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천사 귀신이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편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그랬어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따라서 그 수가 줄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므로 수가 늘지도 않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서 수가 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당시 숫자 그대로입니다. 다만 중간에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악한 천사 귀신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죽거나 또는 늘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숫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천사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편 천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천사장이라고 하는 아키엔젤, 천사의 대표가 되는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이런 의미가 미가엘인데 다니엘서 10장 13절이나 12장 1절이나 유다서 1장 9절 등에 미가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입니다. 전쟁을 맡은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한편 메신저, 전령,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이나 누가복음 1장 26절 등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에덴의 입구를 지키고 있죠. 불칼을 들고 또 하나님의 보호자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 10절 80편 1절 또 99편 1절 등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를 구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사야 6장 4절이나 6절 등에 보면 아예 이사야 6장 2절이나 6절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예배자가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고 또 성별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부정을 깨닫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러며 한탄할 때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줍니다. 내 죄와 악이 사하여졌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천사가 바로 스랍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첫날부터 엿새 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좀 타락을 하게 됐는가?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귀신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됐는가 하면 타락한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불신 세력 가운데서는 이원론을 얘기합니다. 듀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선과 악은 공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탄은 처음부터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 또는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태초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귀신이든 아니면 좀 하나님을 수호하고 또 인간들을 섬기는 천사든 간에 태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을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의 행하는 길에서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선하게 지음받았지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보면서 피조물인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 타락하기 전 높은 천사가 계속 자기 중심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내가 하면서 내가 내 자리를 높은 구름 위에 좀 베풀고 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뭐 해가면서 계속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뿌리가 나타났도다. 처음부터 사탄이나 귀신이 있던 게 아니라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천사가 교만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만 불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이나 1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돕는 그룹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경에 보면 루시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높았고 또 존귀한 존재였던 이 천사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천사들 중에 일부는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또 인간들을 유혹하며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시민의 자유라고 하나님보다는 성경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참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이성과 과학에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징표가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과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사탄의 운명인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인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자기들의 운명을 알아요.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심판받아 불못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발악하다시피 힘을 다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형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천사,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인데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참 왜곡되고 있고 또 더러운 귀신 사탄의 꾀를 쫓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 세상에 죄악의 늪을 더 깊게 만들어가며 심판의 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올바로 걸어와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